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5면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모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되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잘 쉬셨습니까? 네, 모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모여서 패밀리 리유니온을 많은 분들이 가지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늘 새벽에 유난히 아주 환하고 또 훤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간 가졌고 또 어제 또 평소보다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훤한지요. 네. 오늘은 두 종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은 사울왕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 다윗의 길입니다. 사실 옛날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또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길이 생기듯이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자 사울왕의 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우선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왕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평안만큼은 평안아 나에게로 와라 명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그죠? 또 돈을 가지고 비싼 식탁은 살 수 있지만 건강한 식욕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게다가 이 사울왕에게는 악신이 종종 다가와서 그를 지배합니다. 원래 사울왕도 한때는 성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초기만 해도.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사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떠나시기도 했어요. 자, 성령께서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릇과 같아요. 컵과도 같아요. 이 빈 컵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담기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섭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때나마 여호와의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 정신은 또 육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전인적인 삶이 이제 혼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돈과 그리고 번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이제 찾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팔남매 중에 막내였고 그리고 신분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왕에 비하면 그의 소유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뭐 소유에서 온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를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이죠.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토리 바로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유명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늘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 장차 내가 크면 이렇게 하시겠대.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기름까지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신 거니까 그대로 되겠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꿈이 된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앞에 가고 사람이 이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도 그 꿈을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더더욱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지 그러면서 다윗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런 평안이 늘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 생활. 그래서 그의 손에는 늘 수금이 있었고 얼마나 이 수금을 평소에 잘 탔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략된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왕궁에 특채돼가지고 불려올 정도면 전국에 수소문을 했을 때에 이렇게 소문이 정보가 딱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다윗이 연주를 잘했으며 그리고 그 연주를 잘하게 되기까지 그가 무슨 학원에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평소에 이 다윗이 이것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냥 그게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아주 멋진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주로 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주소를 굳이 성경적으로 대라 그러면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면 악한 영이 그 찬송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송을 할 때 악한 영이 떠나더라. 떠났다는 것은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평안이 없었고 한쪽에는 평안이 있는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쪽에는 찬송이 없고 이쪽에는 찬송이 늘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혼돈과 번민이고 이쪽에는 감사와 질서와 그리고 가진 게 여기에 비하면 가진 거 이쪽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난한 집이었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실체도 없으면서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딴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해하고 잠을 못 이루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건 부모의 근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먹거리 또 잠잘 곳 또 입을 옷 다 열심히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데 부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 자녀들이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얼굴이 늘 수심이 가득하고 늘 고민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부모의 근심이고 집안 식구들의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그럴 때 부모는 참 걱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뭘 못해줘서 제가 저렇게 불안해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능력은 아주 강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아주 부드러운 것이고, 그래서 능력이 든든한 아버지와 같은 것이라면 사랑은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쓸데없이 근거 없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평안을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다윗의 경우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그 채널을 보니까 첫째로는 그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맞죠?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 말씀에 이제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 안에 적어도 5천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promise, 약속들이 담겨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보는데도 듣는데도 여전히 돌아서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듣는 이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이는 거기에 아멘 하고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하고 믿음을 철석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또 하는 얘기지 뭐, 그냥 늘 듣는 얘기지 뭐, 그러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질 않았어요. 내 인생에 주시는 인생 요절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화합했고, 그리고 다윗이 늘 찬양을 했는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 참 궁금하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들이 쭉 나옵니다. 뭐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또 그가 범죄하였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그게 그의 기도였고 그의 찬양이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promise,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한 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지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거를 늘 묵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까지? 나에게 주신 그 프라미스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꼭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가 높은 데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그 터널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했고 야곱도 찬양했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자칫하면 사울의 길로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번민과 그리고 근심의 디그리는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원마다 다 병실이 부족해요. 사람이 차고 넘쳐요. 사실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고 더 문명이 발달하면 좀 그런 환자들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점점 내려가고 어제도 어느 장로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선교지에 가보면 거기 원주민들은 거기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데 다 해피하대요. 그 동네에서는 별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대.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로 안대요.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많고 요즘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보다 더 아는 척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뭐 이렇게 처방을 해줘도 고지 안 듣는데 요새 의사 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대요. 어디서 하여튼 주워 들은 게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그거 하면서 또 딴 것도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잘 됐어도 그것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딴 것 때문에 또 된 건지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뭐 하나 이렇게 철석같이 이렇게 믿음을 주기가 어려운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말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아버지와 성령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마치 옥동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평안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전염되고 나누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